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이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들 문제가 많은 선거들 가운데서도 특히 정당 투표, 일명 비례대표 투표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자유기독통일당으로부터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이래로 1년 6개월이 넘은 시점에 2021년도 9월 달에 첫 번째 여러분들 그런 그 재판이 진행됐는데 그 자리에서 대법관을 맡고 있는 민유숙 씨가 폭탄선을 했지 않습니까? 이 재판 진행 못하겠다. 그 변호인들이 그 이유가 뭐냐 했더만 이유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얼마나 막가는 사회인고 하니까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대법관들 말 한마디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세금을 내서 저거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는 되죠. 지역구하고 달리 법원의 증거 보전 신청이 떨어지게 되면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가 끝난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지역구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는 고작해야 뭐 3명 4명 이 정도가 여러분들 대부분 후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 투표는 2020년도 4.15 총선 같은 경우는 35개 정당이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35개 정당이 참여했기 때문에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 공정성 문제를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은 저 사람들 비례대표 투표함은 못 깔 거다. 비례대표 투표함을 까게 되면 다 죽을 테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내 이제 제야 전문가가 비례대표 투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이 광범위하게 어떻게 실행에 옮겨졌는지를 여러분들 확정적인 증거로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뭐 복잡한 거 없이 간단하게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면은 종로구 같은 경우는 두 단계로 좀 조작을 했습니다. 일단 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빼앗아가지고 더불어신민당한테 넘겨준 겁니다. 40장이면 5,249표입니다. 그거를 빼기하고 5,249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렇게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동원된 득표수 증감 규모는 총 1,498표입니다. 이게 이제 1단계 사전투표 조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한국당이 조작을 안 했으면은 더불어신민당에 비해서 1,946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448표로 줄여가지고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35개 중에서 4군데만 손을 댄 겁니다. 일단 더불어시민당한테는 미래한국당 표를 넘기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2단계는 국민의당, 기독당, 새벽당 각각 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50%면 두 장당 한 장입니다. 두 장당 한 장을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친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씨가 여기 아마 최고위원이었을 겁니다. 예, 넘겨주는 겁니다. 그 국민의당에서는 1,630표를 빼앗고 기독당에서는 198표를 빼앗고 새벽당에서는 56표를 빼앗은 겁니다. 기독당이 받은 표가 얼마 안 됩니다. 396표니까 여기 50%. 새벽당이 112표니까 50%. 국민의당이 3,260표니까 50%.
그래서 1884표입니다. 그 1884표를 빼기 하고 1884표를 더하게 한 겁니다. 그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동원된 득표수 증감 규모는 3768표를 여러분들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35개 정당 가운데서 4개 정당표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께 넘겨가지고 두 단계 걸쳐가지고 넘겨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이런 투표지에 한 뭐 2m 가까이 되게 35개 이름 정당이 있으니까 그걸 조작 투표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2020년 4.15 총선이 이렇지 않습니까? 개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전산조작에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와 다른 거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예상 밖으로 법원이 선거 무효소송 진행을 위해서 투표함을 제출하라 이렇게 하니까 지역선관위에서 투표함 속에 있던 표를 다 버리고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인 후보가 얻은 득표수에 맞춰서 사전투표 당일 투표를 다 새로 만들어서 통과를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 지역구 같은 경우는 괜찮았는데 비례대표 정당 대표 같은 경우는 35명의 여러분 정당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유숙 씨가 2021년도 9월 달에 재판 진행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며칠 있다 6월 15일 날 다 여러분들 기각해버리는 그런 판결을 아마 내릴 그런 계획인 모양입니다. 나라가 아닌 거죠. 이제 이게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의 자금노트입니다. 제야 전문가의 자금노트. 이게 미래한국당에서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마이너스 5249 플러스 5249. 그래 미래한국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조작을 안 했으면 38%인데 27%를 줄인 거죠. 더불어시민당은 조작을 안 했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26%인데 37%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마이너스 11% 플러스 11% 대주고 빼주고 한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의 자금노트를 보게 되면 35개 가운데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독자유통일당, 그다음 여기 또 뭐죠? 새벽당. 요 당들이 새벽당도 56표 빼앗겼고 그다음 또 누굽니까? 기독자유통일당도 마이너스 198표를 빼앗겼고 국민의당도 마이너스 1630표를 빼앗겨가지고 다 합쳐서 여러분들 열린민주당이 1884표를 얻은 거죠. 나머지 당은 일체 손을 안 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거를 다 이렇게 만진 거죠. 선거를 만졌으니까 뭐 옳은 일은 아니지만 민유숙 씨가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투표함을 까게 되면은 그거는 35개의 정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투표함에 투표지를 갈아치우는 일이 불가능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선거가 지금 이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뭐 이제 다 세상에 드러난 거죠. 이거를 한국 사회가 이제 못 밝히고 넘어가게 되면은 27년까지는 괜찮겠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원한 안녕이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이 선거가 지금 도둑놈들 사건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박찬진과 노태학이 주도했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출간됐던 5권 현재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모두 5건이 출간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함께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사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